엘리아스에 있는 일곱 종족 중 하나인 수인. 수인은 엘리아스의 동물들이 세계수의 마력으로 탄생한 종족이에요. 수인들은 동물이 마력으로 변화한 종족이라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귀여운 외모 속에는 무시무시한 힘이 숨어 있죠. 오늘은 저와 함께 수인 최강 탑5를 알아볼게요. 내가 바로 최강이다! 티그, 이 녀석. 방해꾼도 사라졌으니 시작해볼까요?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있으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5위, 마고. 마고는 순수한 성격을 가진 양수인이에요. 양이라는 동물의 특성답게 온순하고 착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착한 마고도 절대 참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자신이 돌보는 동물들을 괴롭히는 일이에요. 마고는 동물들이 괴롭힘을 당하면 누구든 맞서 싸워요. 마고의 이야기에서는 체이디와 앨리스가 마고에게 장난을 치려고 계획을 세워요. 하지만 앨리스는 마고의 몽둥이에 맞아 정신을 잃고 체이디는 마고와 그녀의 동물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치죠. 유령의 수장인 체이디조차 마고에게서 도망칠 정도라면 마고와 그녀의 동물들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4위, 티그. 티그는 백호수인이에요. 호랑이가 최상위 포식자인 것처럼 티그도 엘리아스에서 강한 사도 중 한 명이에요. 티그는 디아나의 수제자로 디아나의 혹독한 가르침 덕분에 강한 무력을 갖추게 되었어요. 걸음마를 떼기 전에는 과도로 장작을 패고 걸음마를 뗀 후에는 과도 하나만 가지고 숲속에 내던져졌죠. 이런 가르침 덕분에 티그는 무력면에서 강하게 성장했어요. 메인 스토리에서 티그는 약해진 상태의 요정 일행을 상대로 혼자서 에르핀, 네르, 마리, 마요 4명을 제압했어요. 테마 극장에서는 에르핀을 한 방에 기절시킨 전적이 있는 벨벳을 제압하고 리츠와 합을 맞출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런 티그도 무서워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코코가 발사될 때 나는 큰 소리예요. 3위, 버터. 버터는 개수인으로 종은 골든 리트리버예요. 버터는 사실 전투와는 거리가 먼 수인이에요. 산책과 친구들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는 착한 수인이죠. 하지만 너무 착한 나머지 다른 사도들에게 이용당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던 중 친구들에게 이용만 당하던 버터는 우연히 마요의 전당포에서 코코를 입수하고 폭주하게 돼요. 코코는 교주가 사용했던 무기로 엘리아스의 무생물은 파괴할 수 있지만 생명체는 공격하지 못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무서운 무기를 손에 넣은 버터는 자신을 괴롭혔던 에르핀과 애슈르를 위협하게 돼요. 에르핀은 티그의 검, 슈팡의 슈퍼볼트, 헤일리의 총 등 웬만한 공격은 다 버티는 요정왕국 최강 탱커이고 애슈르는 자칭 요정 최고 대마법사로서 높은 마법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두 명을 꼼짝 못하게 만들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죠. 2위, 우로스. 우로스는 오래전 수인 왕국을 다스렸던 뱀 수인이에요. 수인들을 통합해 수인 왕국을 세우고 세계수의 진정한 첫째로 각인되고 싶을 정도로 야망이 큰 존재였어요. 하지만 우로스의 야망은 한 명의 수인으로 모두 물거품이 되었죠. 그 수인으로 수인 왕국은 사라지고 사방으로 흩어진 지금의 수인 부락들이 생겨났어요. 티그의 이벤트 스토리인 엘리아스 오디세이아에서는 우로스가 부활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퇴마당하고 말았어요. 1위, 디아나. 디아나는 수인 부락의 촌장이며 현존 최강의 수인이에요. 나름 강자인 티그도 디아나가 제일 세다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현재 자신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먼 미래에 디아나가 휠체어를 탈 정도로 약해졌을 때를 대비해 계획을 세우기도 했어요. 디아나는 태어나자마자 돌려차기로 장작을 부수고 눈을 감고도 영역을 침범한 적들을 감지해 적들의 강냉이를 털어 뿔에 장식했다는 전설이 있어요.
디아나는 과거 수인들을 통합한 우로스를 해치운 사도로도 알려져 있어요. 승자의 저편터 배경에는 디아나로 추정되는 수인이 뱀을 해치우는 동상이 있어요. 스토리에서는 디아나의 월등한 신체 능력이 묘사돼요. 비비의 사도 이야기에서는 비비가 디아나에게 수은 주스를 건넸지만 디아나는 이를 마시고도 멀쩡했으며 몸에 맞지 않으면 디압으로 날려버리면 된다고 했어요. 에픽하의 테마 극장에서는 교주의 기척을 감지하고 진심 펀치를 날리는 모습도 보여주었어요. 이런 행적들을 볼 때 디아나는 무력뿐만 아니라 신체 능력도 월등하기에 수인 최강으로 선정했어요. 수인 최강 탑5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